and sit down. 오늘은 루어에 대해서 또 루어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루어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예전에는 제가 처음 루어를 배울 때는 뭐 스푼, 스피너, 플러그 뭐 이렇게 서너 가지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3-4천 가지나 될 거예요. 매일매일 루어가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잘 낚이는 루어, 또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루어를 그냥 단순히 크기로만 봐도요, 같은 종류의 루어입니다. 물고기 잡는, 다른 물고기 잡는 루어인데 이만한 것도 있고요. 이건 무게도 200g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루어도 있습니다. 이건 2g이나 될까요? 당연히 큰 루어는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루어입니다. 이거는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작은 루어에 꼭 작은 물고기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큰 물고기가 요만한 먹이를 먹을 때는 요만한 루어에 잡힙니다. 루어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루어 종류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대충이라도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워낙 자꾸 복잡해지고 이 루어 저 루어가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루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 하드베이트는 재질이 단단한 걸로 해서 딱딱한 재질, 단단한 재질의 루어입니다. 목재, 나무나 아니면은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금속 이런 걸로 만든 루어가 되겠습니다. 이 루어들은 목재, 나무로 만든 루어들이고요. 이쪽은 합성수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둔 것들이고요. 이것도 합성수지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게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금속으로, 나비나 뭐 아연, 합금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소프트베이트라는 걸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요. 하드베이트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프트베이트, 말랑말랑한 연질의 유연한 재질을 하고 있는 루어입니다. 그런 걸 통틀어서 소프트베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부드러운 합성수지로 만든 루어입니다. 지렁이처럼 생기거나 벌레처럼 생긴 것들을 통틀어서 다 소프트베이트라고. 모양은 뭐 가지각색. 물고기가 먹을 것 같다 생각하는 그런 수생곤충이나 동물들을 모방한 그런 형태의 루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루어를 보시면요, 이건 단단한 플라스틱 수지와 말랑말랑한 이런 실리콘 스커트가 섞여 있죠. 이건 하드베이트라고 그래야 될지 소프트베이트라고 그래야 될지, 이건 철사 이런 금속으로 만든 블레이드, 그 다음에 이런 스커트, 이런 소프트베이트와 하드베이트가 이것도 합쳐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처럼 아까 루어는 크게 하드베이트와 소프트베이트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엄밀한 개념이 아니에요. 소프트베이트와 하드베이트가 합성, 하이브리드가 돼 있는 루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루어의 종류를 흑백 논리로 나누기는 곤란합니다. 솔직히. 뭐야? 와와와와와. 루어의 각 부위의 그 명칭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일단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 앞부분에 있는 요 철사 고리를 라인 아이라고 그래요. 라인, 낚싯줄을 묶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루어는 여기 요 위에 그런 그 라인 아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위를 훅 아이라고 그래요. 바늘, 훅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혓바닥 같은 이 부위를 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좀 크죠? 그 다음에 훅 아이하고 훅 바늘을 연결시킬 때 보면 조그만 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스플릿 링이라고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어 전체 부위에서 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라인 아이, 그 다음에 훅 아이, 그 다음에 훅을 연결하는 스플릿 링, 그 다음에 요 혓바닥 같은 게 립, 요렇게 기본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